그래서 최근에 많이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해서 나오고 있는 원룸에 대한 연구, 공급 구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련 선생님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먼저 원룸에 대해서 정리하는 건 뭐, 이런 데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선호도와 만족도를 분석한다. 제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선호도는 뭐고 만족도는 뭘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선호도는 뭐 집이 없는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당신 어떤 집을 원하느냐, 말하자면 어디에 있는 집, 어떤 형태의 집, 이런 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선호도라고. 만족도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한테 너 거기가 사는데 괜찮냐?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만족도를 물어볼 때는 특정 지역에 가서 물어보는 게 의미가 있는데, 선호도를 물어보는데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선호도를 물어보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그 선호도와 만족도라는 개념을 좀 명확하게 배우고, 과연 이 논문에서 특정 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다음, 선정한 상태에서 선호도를 묻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그게 의미가 있는 어떤 형태로 선호도라는 개념을 정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뒤에 정책적 시사점 뭐 이런 얘기 잠깐 했는데, 그거는 아직 얘기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연구 결과가 나온 다음에나 할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이건 지금 그런 거죠. 이 연구 조사 결과가 그 결과에 그 결과를 기초로 어떤 정책적 시사점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연구도 안 했는데 정책적 시사점이 나온다는 거죠. 뭐 국민주택 기록, 뭐 주차장 많아, 물론 이제 예상 결론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보면 어쩌면은 연구 결과와 그 결과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이미 따로 보는 게 아니냐. 결과와 관계없이 정책적 시사점이 이미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물론 이제 예상이라고 해서 아직은 뭐 결정된 게 아니지만, 정책적 시사점이라 하는 것은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럼 그런 정책적 시사점을 끌어내려면 설문조사에서 그런 정책적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설문조사는 거주하는 원룸에 거주하는 1인 가구한테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볼 것인지에 따라서 정책적 시사점도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설문조사를 누구한테 할 것인지, 어떨 것인지, 좋을 것인지, 아니면 가구, 1인 가구,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어떤 정책적 시사점, 이 사업, 이 잘 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에 따라서 조사할 대상도 달라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1인 가구 들어가는 거, 이런 시대에 이런 연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는 뭐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일단은 뭐 이분한테 말씀하신 왜 군자역을 선택했는지, 군자역이 그런 1인 가구가 그 거주하고 있는 어떤 역세권의 대표성이 있는지, 그 군자역을 통해서 그 일반화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그 평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군자역인지가 일단 뭐 얘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뒤에 그 이제 정책적 시사점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주차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 없고, 그래서 주차 규정을 완화해서 하면 더 많이 공급될 것이다 라고 이상 결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1인 가구가 공급되는 장소가 역세권이라고 말입니다. 역세권은 모든 사람이 다 가고 싶어 하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비싸고 상가가 비싼 곳인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인지, 일단 그 대상이 잘못 잡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제 이 선호도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뭐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는 지금 최근에 몇 년간 많이 했기 때문에 단순히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하느냐, 그런 것을 설문을 통한
연구 논문은 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전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제 선임 논문과의 차별성이 뭐가 있을 수 있을지, 그걸 좀 염두에 두고, 다른 논문과의 차별성을 두는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논문 내용을 감추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연구 논문이니까, 원동으로 되어서도 세분해서 다가구 원동이라던가, 혹은 이제 도시학생과 주택면을 비중한다던가, 혹은 또 이제 1인각을 대상한 이제 뭐 연령대별로 청년 1인각, 혹은 노인 1인각, 혹은 이런 식으로 대학생 1인각,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기 조사가 이루어졌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저는 이제 대신에 지역을 좀 좁히는 대신에 이제 그 원룸의 이제 유형이라던가 1인각을 전체를 전부를 이제 조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원룸이라는 개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제 원래 좀 잘 잡혀있진 않은데 여기서 이제 이번 연구에서는 원룸을 단지하 세탁이라던가 옥탑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보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일반 그 다가구나 다세대 그런 원룸도 마찬가지로 보고 그 오피스텔도 보고 모든 걸 원룸으로 이제 원룸의 형태로 봐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라고 해도 조금 그래도 저소득층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봤는데 그 사이트에 잡아서 원룸에 대한 그 기준을 조금 애매한 거거든요. 네. 지하방이나 옥탑방 같이 원룸에 포함시킨다 하면 그런 방하고 지금 그 도시생활주택이라고 공급된 그런 주택이 공급된 원룸하고는 그건 차이가 나는데 두 개를 같이 보는 경우에는 그게 그걸 이제 좀 그 일반화하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원룸은 그러니까 지하에 그 들어가 있는 원룸 있잖아요. 원룸의 형태. 그러니까 부엌과 방이 이제 하나로 되어 있고 욕실만 분리되어 있는 기존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서 공급되는 그런 지하나 옥탑방하고 도시생활주택에 최대 공급되는 그런 원룸하고도 같은 걸 보니까 그걸 다 통틀어서 한번 이제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우선 군자역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 선행연구들이 1인 가구 주거 실태를 조사했지만 1인 가구가 조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이에요. 노인들 외에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사가 되게 대학생이나 노인들만 있고 대학생도 학교를 통해서도 도로 조사된 경우가 많고 제가 처음에 이 주제에 대해서 제일 걱정을 한 거는 조사가 잘 되겠냐. 근데 그건 이제 결국 중개업소들의 지원을 받아서 그게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사실 1인 가구 조사가 꽤 많이 된 듯 하지만 젊은 층 1인 가구 거의 조사가 선행하는 것들이 잘 없어요. 이게 그동안 연구가 대체로 뭐 공급 확대 방안 뭐 이런 정도의 대책이 이런 만족도나 선호도 연구는 다른 대상을 한 거는 많아도 1인 가구를 대상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여기 원룸이라고 할 때 어디까지 원룸이냐. 워낙 이 아까 1인 가구가 고시원에서부터 오피스텔까지 거주하는 형태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형태 전체를 놓고 우선은 그러니까 이건 지역 접근을 하는 거니까 저는 조사를 해보면 별로 어땠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서도 원룸 안에서도 꽤 고급 원룸이 있는가 하면 반지하 원룸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사를 얼마나 다양한 범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약간의 그 차이가 그 어떤 서열이 매겨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룸의 품질이 다양하니까 어떻게 보면 각 유형마다 응답자가 유효할 수도 있고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뭐 유효하면 넣어서 하고 유효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빼야 되지 않을까 조사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종교국들의 지원을 받더라도 안 되잖아요. 본인 한번 해보겠다 본인이 지원을 못하니까 뭐 알아서 하겠잖아요. 이게 지금 선행연구가 그 실제로 그 젊은 분 아직 일하는 여인가로 조사는 거의 없어요. 그런 점에서 조사가 될 수만 있다면 또 조사만으로도 의미 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됩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 신랑이 같이 밤에 이건 야간 조사라고 야간에 같이 다니면서 해주기로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조사가 안 되면 이 논문이 졸업을 못 하는 거고 참고로 우리
아, 신촌에 18가구 중에 차 있는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실제로 차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차 있는 사람들은 왜냐면 그 원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주차장이 일단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을 안 만들어주니까 차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못 들어오거나 아니면 주차장 있는 원룸으로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급의 문제인지 수요의 문제인지는 또 달라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차 없는 사람이 와서 사는 건지 차가 없기 때문에 차 그냥 원래 없으니까 없는 건지 주차장이 없으니까 차가 없는 건지 그거는 다르다고. 그래서 그렇게 결론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나중에 됐죠. 예, 잘 써주시겠습니다.